여러분,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음악가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기 몇 분 있으실 걸로 아는데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음을 주지 않고 무작위로 쳤을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절대 음감이라고 합니다.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은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은 음악가한테 너무나 필요한데 특별히 작곡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작곡가는 눈을 감아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피치를 아니까 정확하게 악보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음감은 아니더라도 이들은 선천적으로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났지만 훈련을 통해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 음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따라리라라리라라라리라라라리라다리다리다, 자 이게 C 메이저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이건 F며, 이거는 B며, 이거는 E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상대 음감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듣고 근데 미스했어, 또 다시 듣습니다, 미스했어, 근데 또 다시 듣습니다. 어느 날부터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작곡가하고는 틀리지만 아주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라고 하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면은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는 한 50명, 60명이면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람스 교향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이런 거는 70명, 8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부활절 때 안톤 브루크너의 테데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주하는 오케스트라는요, 4관 편성, 8관 편성 이렇게 돼 있어서 4관이라는 것은 트럼펫이 4명 있어야 되고 트럼본 4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10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소리를 내도 어떤 사람은 조금 높게 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낮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들리면 참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무엇을 하느냐면 그것을 잘 듣고 당신은 좀 높은 것 같네요, 조금만 낮추세요. 당신은 너무 낮아요, 조금만 높이십시오. 그래서 일치된 소리를 내게 합니다. 이런 높이만 그가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앙상블을 하다 보면은 서로 크기가 다르게 연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첼로 파트 당신들은 지금 이 곡에서 반주를 하니까 좀 작게 하세요. 근데 바이올린 섹션 당신들은 지금 연주를 하니까 좀 크게 연주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게 해서 아름답게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휘자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하면 소리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소리를 참 잘 들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지휘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 선생님이 내 제자 누구는 귀가 참 좋습니다, 그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이렇게 평을 해주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평이 없어요.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잘 못 들으면 사람들에게 불평을 갖습니다. 그 지휘자는 귀가 안 좋아, 저 지휘자하고 우리는 같이 연주를 하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수근수근 되죠.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었는데요, 귀가 참 예민했어요. 아주 예민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참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귀가 좋았는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많이 둔해졌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소리를 듣는 거에 예민하게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둔해집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음악가는 여러분 음악가가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이 또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면 목자는 양들에게 가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불러낼 텐데 양들이 다 나오면 목자는 앞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은 오직 귀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쫓아가면은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목자를 쫓아가면 가다가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다고 하면서 쫓아갑니다. 오늘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련 그 보이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게 해가 없다. 왜? 그분은 양을 위하여 죽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 같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그 음성만 들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한아웃 스토리 10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최초의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폐하신 최초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임금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 순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되 전부 다 듣는 걸 원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얘기하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 해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앞에는 블레셋 진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진 무기도 별 볼일 없고 숫자도 적습니다. 그 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을 떠났어요. 어떤 자들은 숨을 데가 없나, 아 저기 굴이 있구나, 굴 속에 숨고 어떤 자는 숲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면 되는데 사울이 온다고 하면서 오질 않는구나. 그럼 어떡할까?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번제할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하는 것을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와서 왕이시여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왜 왕이 드렸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길게 하실 텐데 버렸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백성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다 진멸하기로 했지만 아주 따끔한 꿀밤만 주신 정도로 끝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대적하였다. 그들을 모두 진멸하되 젖먹이서부터 남녀노소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울은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즉시 실행에 옮겨서 아말렉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서부터 다 쓸어버렸습니다. 약대와 나귀와 우양도 쓸어버렸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팔아도 별 돈이 안 될 만한 것, 실한 것, 연약한 짐승들만 죽였어요.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고 또 그 건강한 우양, 기름진 이 우양들은 다 그가 취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참 이는 대단한 사람이야. 또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을 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약탈하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백성들은 야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실행했지만 그에게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백성들의 환호 소리예요. 역시 우리 사울왕은 다르다. 사울왕 만세. 전리품을 타고 환호할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리품으로 탈취품으로 이 양들을 살렸어요. 사무엘 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였을 때 하나님은 왕을 높여서 왕을 사막군을 왕이 탈취하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또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말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요.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라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알려주시지 아니하니 하고 그가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그가 듣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합니다.
무엇은 듣고 무엇은 안 듣고. 왜냐하면 그가 듣는 듣고 안 듣고는 그의 생사 여부가 거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양은 들판에서 있으면서 맹수가 나타나면은 맹수에게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뿔은 있어요. 뿔도 이게 염소같이 앞으로 뻗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서 뒤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을 박는다 할 때도 아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 있으니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떨어집니다. 앞에 늪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가다가 눈에 빠지고 앞에 가시나무가 있으면 가다가 찔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양은 직진동물이에요. 앞으로만 갑니다. 가다가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삐지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살고 죽는 거의 문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구명조끼를 걸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자를 철저히 의존하죠. 그런데 양이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양은 감기가 걸리거나 가다가 발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선인장 가시가 찔려면 붓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잘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해서 목자가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제 갈 길로 간다 이 말이죠.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음감입니다. 오직 그가 많은 소리가 있지만 목자의 소리가 무엇인 줄 알아요. 오직 목자의 소리만 듣고 타인이 와서 부르면 듣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직 목자의 소리만 가려서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그가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참 열심히 찬송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큽니까? 목소리가 커가지고 무럭차게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탁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눈꺼풀이 떨어져요. 그러다 고개가 그러다가 당신은 좀 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누가 저 여의도에 큰 교회를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큰 교회 거기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연주를 하면은 차비를 준대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차비도 타고 그 교회를 나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케스트라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석 있고 이쪽은 회중석이 있는데 회중석과 오케스트라석을 이런 무슨 담들이 이렇게 있어요. 담들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담들은 낮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회중들이 보이는 거 머리밖에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거기서 팀파니를 쳤어요. 팀파니 치는 거는 캐틀드럼이라 가지고 이렇게 엎어놓은 솥 같은 거를 치는데 이렇게 쳐요. 이렇게 서서 치거나 아니면 높은 의자에 앉아요. 다른 사람은 겨우 머리 정도 나오는데 저는 몸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주가 끝나고 설교 말씀이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저게 무슨 말인가. 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가 그렇게 안 깨달아져도 다니고 또 다니고 어느 날 귀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지옥 갈 때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내가 오늘 주님을 믿겠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세주로 오십시오.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날부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학책을 읽어도 그게 좀 어려워도 자꾸 읽으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심리학책을 읽어도 어려워도 자꾸 읽으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회에 오는 예배에 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깨닫을까 해가지고 쉽게 설교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고 그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이 저는 참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니 이게 매년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는데 매년 이래서 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올해는 저분 가지 못하겠구나 딱 이러는데 또 이러세요. 아 저분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올해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가 비록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말로 되질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아무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외치고 부르시는데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저게 무슨 말이지? 목사님의 얘기로 들리지 사람의 얘기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반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 이상하네. 내가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양이라 할지라도 병이 걸리면 듣지 못합니다. 병이 걸리면 아무리 목자가 외치고 부르짖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은혜 소는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눈물이 안 쏟아져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곧 우리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귀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터득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곧 그들에게 단단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곧 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이 제거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일까요? No. 믿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도와주셔서 오신 그 성령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내려오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리셨죠? 비둘기같이 온유하여. 그분은 우리를 푸시하거나 강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듣지 아니하면, 그분의 인도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를 만납니다.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큰일 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못 듣는 자의 목자가 양을 외쳐도 부르지도 못 들으면 몽둥이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실행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롯과 함께 갔어요.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는 객사에서 장사 지내주리고 그때 깨우쳐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은 켜념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찾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고 롯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목자들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었구나. 그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왔지. 내 동생, 내 조카 롯을 데려왔지. 그러면서 깨달아서 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롯을 부릅니다. 롯아,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눈을 돌아서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취해라.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저기 요단 땅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의 그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걸 보고 그걸 택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가 어려웠을 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돌이켰을 때,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오직 귀 갖고 살아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여기는 광야 같은 곳,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육체에서 오는 욕심에 의한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나약함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분 순종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해는 성경 1독하리라, 성경 2독하리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결단이 흐려집니다.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우를 하면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 1독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등록하시고 지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보물찾기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시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보물찾기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맞는 그 은사에 맞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는 도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시험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병걸려 있는 것을 말해요. 병걸려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병걸려 있는 영혼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간과 소금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달라스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너 그때 잘못했어. 너 너무 교만했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동이 올라와요. 내가 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나. 어쩔 때는 제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망했습니다. 실망에 차 있습니다. 왜 실망하니? 내가 네 목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데 왜 실망하니? 이 바보야. 주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어쩔 때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난관을 뚫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다 같이 감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양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감동이 되고 그 음성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음성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 무감각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귀를 다시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이 불순종하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주님 참으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두려워하면 쓰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도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실망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리며 세상에는 귀를 닫고 주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시오니 주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